춥습니다. 예, 예, 수고합니다. 고성에서 주문한 건데 왔나 봐주시오. 왔어요? 예. 아이고 빨리 왔네. 빨리 올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요즘 택배가 이렇게 빠릅니다. 이게 주문하기만 하면 대체 하루 만에 도착되는 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 고성서부터 하루 만에 날라온 겁니다. 저는 이 식혜를 좋아해서요. 부쳐먹을 도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 택배 문화가 있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도 음식을 배달하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항아리에 달린 나무 조각이 당시의 풍습을 증명하는 목간이라는 것인데요. 목간을 보면 동궁에서 사용할 것이니 급히 관리를 강원도 고성으로 보내서 중상품의 젓갈, 즉 지금의 식혜를 항아리에 담아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 나무 조각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죠. 관합지에서 출토된 70여 점의 목간 가운데 한 점인데요. 고성에서 젓갈을 경주에 보내온 항아리에 달린 목간입니다. 겨우 식혜 항아리 한독 때문에 한나라의 관리가 말을 달려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야 했다니 왜 하필 고성의 식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고성으로 가봅니다. 강원도 고성의 거진항입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이지만 어부들은 벌써 고단한 삶의 하루를 엽니다. 거진 앞바다에는 어로 한계선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허락이 떨어져야 출항할 수가 있는데요.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어부. 출항 결정이 났나 봅니다. 새벽 4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선박들은 서로 질세라 부두를 떠나기 바쁜데요. 좋은 어장을 먼저 확보하고픈 마음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수확이 좋지 않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탓이죠. 요새 잡히는 게 없어요. 요새는 곰치 잡으러 나가는데 잘 몰라 몇 마리 잡을라는지는 몰라도 아마 힘들 거예요. 네, 어, 간다 있어요. 예, 예. 그럼 같이 뛰십시다, 그. 해안선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하지만 어부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헌한가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느새 부표를 찾아내고 삶의 희망을 걷어올리는 어부. 이맘때 고성 앞바다에서 가장 흔한 생선은 가자미와 도치입니다. 한 마리당 7,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녀석들이 30여 마리 올라왔으니 배 기름값도 못 건진 셈입니다. 지독한 한파가 어부를 한숨 짓게 하는 것이죠. 도치, 자제인, 얼베인. 고기가 많이 오르면 고생이 하는데 고기 없어요. 고기가 많이 오르면 재밌지. 원래 고성은 강원도에서 고깃배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황금어장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요즘 바다 위에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물고기들도 숨어버릴 정도의 추위입니다. 수온이 낮아지니 물고기들 움직임도 둔해지고 건져올리자마자 아예 기절한 녀석도 있습니다. 적재 적자. 곰채 한 마리도 뭐 안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요 적재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온 관계도 있고 뭐 물고기들 먹는 게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또 낚시도 있지 뭐 개체수가. 바다가 여명에 물들어 푸르게 빛나는 동틀 무렵, 어부는 부두로 돌아갈 채비를 서둡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풍부한 어종을 자랑했던 거진 앞바다. 하지만 올해는 바다조차도 얼어붙었습니다. 속절없이 통 빈 바다에서 허탕을 친 지 벌써 2주째. 그러나 어부는 새벽마다 닷을 올리고 내립니다. 굳은 날이 있으면 개인 날도 있는 법. 바다가 주는 삶의 지혜는 혹한과 풍랑 속에서도 바다 사나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명복호의 선장 함남돔 씨가 아침마다 들리는 식다입니다. 자, 오늘 잡아옵니다. 아우, 예. 아우, 사람네요. 네. 옛날에는 저 명태도 많이 나고 이 지역에 생선이 많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어부분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거나 이럴 때 가서 오고 하면 서로 바꿔서 드셨다 그래요. 근데 요즘 생선이 안 나니까 저기 아시는 분들이 이제 뭐 도루묵 같은 거나 뭐 이제 도치 같은 거나 좀 가져와서 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해먹고 그래요. 예. 휴대전화로도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물고기로 밥값을 대신한다니 따뜻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이 도치는 이렇게 알이 많아요. 고성에는 도치를 심퉁이라고 부른답니다. 녀석 생긴 모양새가 심통맞게 생겨서인데 못생겨도 산란기 도치 암놈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별미랍니다. 이 도치는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야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데치지 않으면 요리가 안 돼요. 이렇게 진, 저기 데쳐서 이런 진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썰어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가 숙회로도 먹고. 알이 많은 녀석은 탕을 끓이는데 도치알탕에 감칠맛을 더하는 것이 신김치입니다. 옛날부터 도치는 김치하고 궁합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넣고 끓이면 시원한 게 좋아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지만 맛이 좋아서 제사상에도 올랐다는 도치. 치자가 들어간 생선은 제사상 구경도 못한다지만 바닷가에서는 그런 것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푸짐한 알이 오도독 씹히는 맛이 별미인 도치를 조상님이라고 외면하겠습니까? 알이 익을 정도로만 살짝 끓여내는데도 개운한 국물 맛이 새벽 찬바람에 꽁꽁 언 어부의 몸과 마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좀 풀리지. 아침에 춥고 그래도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잡은 걸로 끓여 먹으니까 아무리 좋지요. 바로 이 맛에 어부들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가 봅니다.